지난 이야기. 파인애플 파크에서 파인애플 밭을 구경하고 파인애플 와이너리를 구경했어요. 낮 일정을 마치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가까운 엠스테이라는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방도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도 있어서 장기간 숙박을 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놓고 아메리칸 빌리지로 관광하러 나왔어요. 아메리칸 빌리지는 미군 비행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반환받아서 문화 공간으로 꾸민 곳인데요.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는 이 건물 2층에 있는 핸드그랩 시푸드 전문점인 차탄 스팀 시푸드라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요. 저녁 8시에 불꽃놀이가 있다고 해서 야외석에 앉았답니다. 미국의 해산물 요리 스타일인 시푸드 보일 같은 느낌인데요. 랍스터는 뺀 메뉴에 버터갈릭 소스와 케이준 소스를 골랐습니다. 해산물도 맛있게 잘 익었고 소스도 잘 배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케이준보다 버터갈릭 소스가 더 취향에 맞았어요. 멋진 불꽃놀이와 함께한 식사를 마치고 아메리칸 빌리지의 거리를 구경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빌리지는 특히 야경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빌리지에서의 밤이 오키나와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는데요. 어느덧 끝자락으로 치닫은 여행으로 노곤해진 몸을 이끌고 바다 위에 불꽃놀이를 맥주와 해산물을 먹으며 구경하니까 마치 오키나와 여행의 피날레 같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 지나간다는 의미로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과 바다 위로 불꽃놀이의 폭죽이 터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여행기의 마지막 8부를 기대해 주세요. Take home.